최후의 보루, 수호자, 가디언 엔젤, 신이 사랑한 목소리, 신이 내린 목소리, 신이 편애한 목소리. 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본격 다시 소개해드릴 신혜림 음악 작가님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지난 한 해 다 어려우셨겠지만 우리 네. 신 작가님은 1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방송국도 사실은 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한 1년이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행운이구나. 맞아, 네. 진짜로. 그래서 그냥 정말 겸손한 진짜. 마음으로. 맞아. 네. 그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맨 처음에 저스트팝이 새벽 2시에 했었나? 네, 2시에 했었죠. 네. 근데 2시. 너무 인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이 앞당겨져가지고 새벽 1시부터. 그때 그 경쟁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아, 경쟁 프로그램이요? 없어. 아, 그거 아니에요. 와우. 표준 FM을 성인 아나운서가 지금 하고 있고. 아, 심야다 봐. 네, 거기도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경쟁자네요? 네. 그러네.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아니야.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시거든요. 우신 작가님이 올해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거 5개만 꼽아주세요. 뭐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별로 많이 안 받았어요. 인터뷰 많이 안 했어요, 저. 그래서 저 죄송한데 네네. 요즘 즐겨 듣는 노래 하나만 꼽아줘봐요. 요즘이요? 최근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팝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아니, 테일러 스위프트는 나도 알죠. 아, 그래요? 나? 혹시나 해서. 아니, 스위프트라고 있죠라는 건 내가 모를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 아니, 지난번에 같이 방송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아티스트 이름 던졌더니 본인 모른다고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아,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선행도 많이 하고 네네네. 아주 뭐 훌륭한 아티스트죠. 근데 올해만 두 장의 앨범을 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반기에만. 아, 그래요? 네. 그 전 앨범이 올해의 명반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것도 좋아요.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을 합니까? 네, 작사 작곡 프로듀싱 다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전에는 약간 좀 유행을 이끄는 팝 음악을 했다면 이번 그 두 장의 앨범은 완전히 포크 성향의 음악을 했거든요. 지금 윌로우라는 노래가 윌로우? 네, 그 노래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작가님도 오늘 저 포크 안 나오는데요. 젓가락 숟가락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계산.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아버지가 아니냐는 음식이야? 테일러 스위프트의 윌로우. 근데 진짜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통 본격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사실 신혜림 작가님을 만나면 그런 걸 꼭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특히 FM 라디오가 좀 너무 예능화됐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네. 사람 말을 듣고 말소리를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어서 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꼭 비단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계가 장르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제작진으로 하든 진행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 음악 중심 프로그램들도 뭐 순간순간 잘 있고 작가님이 자주 출연하시는 그런 이제 토크가 기반이 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도 원하는 시간대에 주요한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진짜 뭐, 뭐 이종환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렇지. 계실 때 FM을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바뀐 지도 거의 뭐 10년 20년 돼가는데요. 그래서 네네. 지금 라디오에서 원하는 걸 소구하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역시 말을 참 예쁘게 하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아마 궁금한 건 그럴 겁니다. 이 목소리 타고난 겁니까? 아이고야. 진짜로. 응? 아니, 진짜 좋으시다. 그치.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왔고요. 아, 그치. 이렇게 살아왔다? 아, 이걸 타고났다, 이거. 타고났다. 타고났다. 아, 제가.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단어죠. 타고났다. 네네. 한 두 달 됐나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어제 자리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제가 원래 목소리랑 말투가 이랬냐 그랬더니 원래 그랬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발음만 좀 또렷해진 것 같다. 아, 그 그렇구나. 정도? 네.
혹시 우리 신혜림 작가님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중에 옛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침도 잘 뱉고, 발음도 세고, 짝다리 짚고, 껌 좀 씹고, 이랬던 옛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근데 그동안 뭐 제작진이나 게스트로 출연하시다가 직접 이렇게 네. DJ 되니까 어때요? 지난 1년 동안 감정이 이렇게까지 제 인생에서 이리비가 심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예.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정말 제작진으로 오래 일을 했으니까 좋은 그렇지. DJ의 표본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와, 이거는 힘들지. 완전 다른 세계의 다른 영역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맞아. 사람이 급 겸손해지더니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진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방송하고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연이나 반응 하나하나에 진짜 막 기분이 막 날아갔다가 나락으로 그럼. 떨어졌다가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평정심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나마 그렇지. 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루하루 가면 되고 그리고 맞아요. 매일 완벽한 방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또 듣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맞아, 수도 맞아. 있으니까 그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맞아요. 이런 마음? 확실히 신 작가님 방송이 처음 한 3개월은 저러다가 과호흡으로 죽는 거 아닐까? 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으면 귀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이 긴장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무, 의무감, 그다음에 다른 시선을 전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아까 압박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되게 편해졌고요. 목소리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 우리 신 작가님 방송할 때 가보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조명은 어둡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지, 혼자 기계를 조작, 콘솔을 조작하고, 혼자 사연을 읽고, 혼자 이야기를 하고, 혼자 선곡을 하고. 시스타 나 혼자 깔아주시네. 아, 이거 진짜 음악 작가니까 음악 선곡도 센스가 있으시네. 아, 그래. 또 청취자분들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특히 애청자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실제로 그 애청자분 성함들 많이 기억하시죠? 닉네임 이런 거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죠. 한 몇 분만 좀 찍어주세요. 몇 분만. 아니 뭐 프로그램에 아예 북박이로 매일 계시는 분이 계세요. 강혜순 씨라고. 강혜순님. 네, 강혜순님 계시고 이권삼님도 그러시고 이권삼님. 골든디스크 그때부터 저하고 이렇게 같이 백회 뭐 전스파까지 같이 들어주시는 김소연님, 뭐 전효진님, 장은영님 이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저희 겹치는 청취자분도 계시네요. 사정욱님이라고. 사정욱 씨도 네. 있고 부산에 살고 계시는. 네네네. 그 애청자분들에게 짧게 한 15초 정도 영상 편집 네. 아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우리는 다 해야 돼요. 네. 사전 협의 없이 너무 네네네네. 네. 어쨌든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셨죠? 놀라셨죠? 네, 그래서 반응 가렸어요. 네, 놀라시지 마시고 그냥 아 저 사람은 라디오에서 만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네, 네. 마음 푹 놓으시고 새벽 1시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달력을 만들어서 제 사진으로 네네네 오 아세요? 네 그 봤어요 사이의 북 쪽에서 주문 안 하셨나 보네요. 여기 보면 진짜 우리 그 아시죠? 이제 어떤 사진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우리 그 신 작가님하고 연결된 그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 작가님이 플라멩코 하신 지가 한 좀 됐어요. 2014년 이때부터 했으니까 저희끼리 작은 공연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러는데 네. 플라멩코의 매력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오자 토크 아 일상의 탈출 아 일상의 탈출 아 제가 아. 사실 이게 여행지 사진이어가지고 네 좋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편지를 주시네요. 제가 항상 한 바닥을 다 채워요. 모든 분들에게.